이거는 다시 타고 내려가야 돼. 갑시다. 아이 잠깐만. 다시 밑으로 내려가자. 네. 그럼 다음 가야 되는 지역은 여기거든. 잠깐만, 다음 가야 되는 지역이 차가운 골짜기에 이루신 여기다. 아, 여기네. 여기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구만. 아, 그래요? 밑에 조금 가면 액박. 아,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구만. 아, 땀나. 자, 변태들 잡아주고요. 어우, 이 아주머니 또 숨어있네, 이것도.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아, 척상왕 오진다, 야. 척상왕 오죠. 아, 야, 아주머니 지금 혼자서 지금 몇 인분 하시는 거 도대체 지금 보스예요, 지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핫도그 뿌리는 데까지 밀렸어.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야, 잠깐만, 뭐, 어떡하라고. 일단은 차려 먹어. 와, 칼이 안 들어가네. 아, 목숨 걸고 쇼부 쳤다. 갑시다. 아니에요, 안 죽었어 아직. 그 대신 에스트 개많이 썼네. 6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오면은 이제 3개 남아 이제 에스트. 뭐야. 한 대 더. 꼬챙이 잘못하면 당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악덕 사장과 싸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한 마리 더 있는데 내가 봤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갑옷도 이제 바꾸자. 이제 여자 바지 안 입어도 돼. 남자 옷 입을 수 있어. 활을 빼면 되기 때문에 활을 빼고요. 자, 이제 무의 옷에서 다시 이거 어떤 거였지? 여기다.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시청자분들 보는데 어두우니까 밝혀줄 수 있는 횃불. 됐어. 와, 배경 좋아요. 트위치로 보니까 여러분들 배경 어떻게 쌌죠? 뭐야, 잠깐만, 야! 금기를 찾는 자 알바? 아, 이 말이구나. 얘가 알바랑 싸우라는 얘기가 얘였어. 어, 알바야! 고생했어! 알바야! 가만있어봐. 아, 아프네. 야, 모션이 이게. 어, 잠깐만. 아, 조금만 내 스태미너 있었으면 너 보냈다, 너는. 그렇지. 한 번만 더. 야! 와, 미친. 쟤 뭐야? 쟤 봤어? 봤어? 이만한 거 무슨 바다 코끼리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무슨 활을? 아, 바다 코끼리인데 망치 상어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이 미친. 그 이제 침입 안 하겠다. 잠불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아, 꼬였다. 오케이, 됐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 끝나지 않았어, 아직. 자, 알바 이거. 가만있어. 안 나오면 내가 잠을 먹는다, 내가. 어! 오, 오, 나 꼬챙이 된 줄 알았다, 나 지금. 어, 나 꼬챙이 된 줄 알았어. 오, 나 지금 꼬챙이 된 줄 알았어. 내 소울. 여기 아마 알바가 안 나올 거야, 이제. 잠불을 먹어야지만 나올 건데. 아까운 잠불 하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 나올 거야. 여기서 이제 다니다 보면 알바 나오겠지? 나오네, 나와. 잠깐만, 여기서 얘 나올 때? 잠깐만, 나 개 좋은 생각 났어. 그렇지. 그렇지, 인간 쓰레기지. 여기서 얘가 내가 봤을 때는 검을 쓰기가 어렵거든, 여기가. 검을 쓰면 이렇게 큰 검은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못 나오게 하면 막아주면 돼, 얘는 그냥. 계속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게 하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검 막 걸리는 거 보이잖아, 저기. 한번 온다, 한번 들어온다. 어, 죽어요.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우라쿠모. 알바가 사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바님. 어? 벌써 화투볼이 있잖아? 이루실의 지하가 뭐 여기구나? 잠깐만, 아까 거기로 더 가면은, 아, 여긴 쇼컷이구요. 여긴 쇼컷이구요. 거기로 더 가면 뭐 템이 있었나? 잠불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잠불도 아껴야 되는 게 내가 거의 메인길만 가니까 잠불 먹을 일이 없어.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몇 시간 했죠? 10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